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허리디스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 치료법 하면 수술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꼭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까, 이게?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디스크 환자 한70% 정도는 발병한 지 4주 이내에 저절로 통증이 호전이 되고요. 90% 정도는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6주 이내에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무리한 활동은 삼가하고 일상생활 정도는 하시고요. 소염진통제, 근위완제 정도 복용하시는 대증적인 요법이 원칙 치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같은 게 신경통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까? 수술 고려하는 상황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하지마비 증상이 있을 때, 항문 주위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대소변 보기가 힘들 때, 성기능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이제 3개월 이상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 조절이 안될 때, 그럴 때입니다. 수술을 하면은 통증 자체는 좀더 빨리 소실이 될 수는 있겠는데, 뭐 1년이나 4년 뒤에 재발할 확률 자체는 비슷한 걸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반적인 치료 내용은 수술 말고는 그러면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보통 한 4주간의 대증요법 해보시고도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신경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네네. 신경 주위에 국소마취제와 뭐 소량의 스테로이드 주입해서 디스크로 인해서 자극받은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치료입니다. 혹시라도 그보다 그러면 상태가 심한 상태면요? 그럼 이제 염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 정도 주사 네. 치료하시면 이제 효과가 좋은데요. 간혹 염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신경 유착이 또 생기면서 그럴 때는 주사 요법이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고 불리는 유착 박리술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좌우로 움직이는 기다란 플라스틱 카테터를 꼬리뼈 근처로 진입을 시켜서 카테터로 직접 달라붙어 있는 유착을 제거하고 약물도 주입해서 신경 염증을 제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관 끝에 풍선이 하나 더 달린 풍선 카테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유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방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경치료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 자체를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있는데요. 디스크 내에 이제 그 수액이 탈출된 부위에 디스크 속으로 고주파 카테터를 진입을 시키면 그 카테터 끝에서 플라즈마 열이 발생해서 디스크를 태우게 됩니다. 네. 태운 조직은 가스로 변해서 몸에 저절로 흡수가 되고요. 디스크를 태움으로써 수액 탈출 부위를 응고를 시키고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것 자체를 감소시키는 시술입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 내장증 모두 치료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뭐 허리 디스크라는 걸 알겠는데, 디스크 내장증은 어떤 건가요?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 자체가 척수 신경 쪽으로 나온 거고요. 디스크 내장증은 원인은 뭐 외상 아니면 퇴행성 이런 거가 있는데 디스크에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균열이 생기면서 디스크 내부에서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 디스크 내부에서 수액이 섬유륜 쪽으로 흘러나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디스크 내장증의 경우에는 MRI를 찍었을 때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온 모양은 크게 관찰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주로 증상 같은 경우는 다리 쪽으로 뻗치는 통증보다는 허리 쪽 통증이 더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리디스크 치료 방법 좀 여쭤봤는데요. 아무래도 디스크 질환이 이제 만성 질환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허리디스크 환자분들은 이 질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완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허리디스크는 만성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재발도 자주 하는 질환이라서 한번 이제 급성기 통증이 지나갔다고 해서 또 수술 받았다고 해도 평생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또 그렇군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주로 완치보다는 관리하는 질환이라는 인식을 가지시도록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누구든지 디스크 퇴행성 변화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관리를 해서 디스크 퇴행을 최소화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관리를 생각해야 되겠군요. 목표가 완치가 아니고 관리군요, 그럼. 그렇죠.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스크 환자인 경우에는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근력 운동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걷기나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 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15분 정도로 시작하시는데 15분도 힘들면 아예 5분 뭐 아. 본인 상태에 맞게 시작하시면 네.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러가면서 하루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목표로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신체를 이완을 시키니까 디스크 압력 줄여줘서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요. 그 급성기에는 윗몸 일으키기, 철봉, 역기 뭐 이런 배 힘을 아. 많이 줘서 복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급성기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도록 하고 있고요. 급성기가 지나고 이제 통증이 없어진 뒤에 안정기가 됐을 때는 좋아하는 운동 조금씩 시작해서 평소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건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법인데 아직 이제 병을 앓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허리 디스크를 어떤 식으로 예방하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죠. 뭐 모든 병에서 올바른 자세는 항상 기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꾸준한 운동이 디스크 예방에도 가장 좋습니다. 평소에 허리 질환 없고 운동 뭐 하셨던 게 계속 있는 분들은 아까 근력 운동 환자분들은 급성기에 삼가하시라고 했는데 수영 근력 운동 이런 거 하시는 것도 좋고요. 주의하실 것은 운동 무리하게 하다가는 오히려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가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그렇게 느낄 때는 그 강도가 너무 세니까 줄이라는 신호고요. 요가도 요즘 많이 하시는데 요가를 마찬가지로 하고 나서 불편하다 뭐 통증이 있다 그럴 때는 그 자세는 무리가 되는 자세니까 그 자세는 좀 줄이거나 다른 자세로 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네 발 동물 말고 사람은 이제 서서 생활을 하면서 요추 하중이 많이 걸리니까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잘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 요추의 하중도 그만큼 많이 걸리니까요. 배가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허리가 뒤로 또 과도하게 젖혀지고요. 그래서 아까 요추, 천추가 이루는 각도가 있다 그랬는데 그 각도가 변형이 생기면 허리 질환이 더 발생을 잘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시청하시면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시청하시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예방법이 올바른 자세였거든요. 구부정하게 이렇게 구부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앉아 있는 자세, 잘못된 자세를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꾸준히 하시고 비만 안 되도록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윤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